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치아 표면에 실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표층보다 더 깊은 부위에 균열이 연장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데, 특히 어금니에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와는 달리 음식물을 씹거나 저작할 때, 꽉 물거나 뗄때 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며, 찬물을 마실 때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균열 초기에 크라운 치료를 통해 더 이상 균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치아를 보존해줘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통증이 만약 동반된 경우라면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균열이 한번 발생한 치아는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치료는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에도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